갯벌에 나갈 준비가 되었나요? 갯벌에 나가면 어떤 생물을 만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갯벌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동물은 자포동물, 환영동물, 연체동물, 절지동물, 극피동물, 그리고 어류가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포동물은 몸에 많이 난 촉수로 먹이를 잡아먹는 동물입니다. 촉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포라는 무기가 들어있는 거죠.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해파리가 자포동물이고 사진에 보이는 말미잘도 자포동물입니다. 갯벌에 나가는 중간이나 안반이 많고 바닷물이 고여있는 곳에서 크고 작은 말미잘을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깔의 말미잘은 풀새꽃 해변 말미잘이라고 합니다. 손가락을 촉수 주변에 대보면 살짝 찌릿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물이 빠진 갯벌의 안반에 부착한 말미잘을 손으로 건들면 몸속의 바닷물을 쭉 뱉어내는 물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볼 생물은 환영동물인 갯지렁이입니다. 육상의 지렁이와 친척 관계인 동물인데 자세히 보면 차이점이 눈에 보일 겁니다. 차이점을 찾으셨나요? 육상의 지렁이와 달리 많은 다리가 보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각각의 다리 끝에는 털이 나 있는데 각 다리마다 다 있어서 다리 끝에 털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갯벌의 환영동물인 갯지렁이를 다모류라고 무리지어 부릅니다. 갯벌을 뒤집어 보니 바로 갯지렁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갯지렁이는 진흙 갯벌 속을 다니면서 진흙 속의 유기물을 걸러먹고 공기가 통할 수 있는 터널을 갯벌 속에 만들어주어 갯벌 속의 불필요한 물질을 원활하게 분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갯지렁이는 모래갯벌에서도 돌틈 사이에서도 심지어 바닷물 속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영상의 작은 갯지렁이는 돌틈 사이에 살고 있는 비늘마리 갯지렁이라고 합니다. 진흙 속에 살고 있는 갯지렁이와 생김새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관찰할 동물은 연체동물입니다. 물렁물렁한 몸체를 갖고 있는 동물로 사진에서 울퉁불퉁하게 솟아오른 것들이 모두 연체동물의 한 종류입니다. 연체동물은 폐각이 두 개 있는 이의 배와 나선형의 껍데기를 하나 갖고 있는 복종류 두 종류를 갯벌에서 만날 수 있고 운이 좋으면 딱딱한 껍질이 없는 낙지 같은 두 종류라고 하는 연체동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주황색으로 표시한 것은 민챙이라고 부르는 복종류입니다. 나선형의 껍데기는 거의 퇴화해서 사라지고 얇은 폐각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지락 같은 조개의 폐각에 구멍을 뚫어 속살을 먹는 포식자입니다. 그림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좁쌀무늬 고둥입니다. 지역마다 다양한 고둥 종류가 갯벌에 있는데 갯벌에 죽은 사체가 발생하면 우르르 몰려와 시체를 분해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갯벌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동물은 꽃게와 같은 종류의 게일 것입니다. 육상에서 가장 번성한 절지동물이 곤충이라면 바다에서 가장 번성한 절지동물은 개들이 속한 갑각류입니다. 딱딱한 외골격을 갖고 있고 날카로운 집게발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진흙, 모래, 돌이나 바위 틈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갯벌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처음 만난 갑각류는 딱 총새우입니다. 갯가자나 쏘개 비해 그 크기가 작아 어른 새끼손가락 말합니다. 민물에 사는 가재와 닮았는데 집게발의 좌우 크기와 모양이 다릅니다. 크고 두꺼운 집게발을 순간적으로 부딪힐 때 딱딱 소리가 들립니다.
갯벌에 가만히 서서 귀 기울이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재와 닮았지만 움직이는 모양은 다릅니다. 가재는 뒤로 헤엄치듯 도망가지만 딱총새우는 앞으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딱총새우의 딱딱 거리는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갯벌에는 다양한 종류의 개들이 살고 있습니다.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 살고 있는 종류가 구분됩니다. 바위나 돌 틈에는 바위개, 은행개 종류가 살고 있습니다.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도 있을 수 있는데 납작개와 풀개, 무늬발개, 방개 등이 주로 관찰됩니다. 돌과 모래가 많이 섞여있는 곳에서는 민꽃개가 몸을 잘 숨기고 있습니다. 모래로 주로 이루어진 갯벌이나 해변에는 염랑개, 달랑개, 그리고 바닷물이 많은 모래지역엔 어린 꽃게가 바닥에 숨어 있습니다. 진흙과 모래가 섞여 있고 비교적 단단하게 다져진 갯벌에서 농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진흙 갯벌에 들어서면 칠개와 길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바위개 종류는 몸통 형태가 비교적 정사각형에 가깝습니다. 몸이 납작하거나 단단하고 눈자루는 짧습니다. 조수웅덩이 돌밑에 납작개, 풀개, 바위 틈에 무늬발개, 물이 많이 없는 육지 근처의 돌틈이나 바위, 그리고 물기가 적은 단단한 갯벌 속에 방개가 살고 있습니다. 달랑개 종류는 몸통 형태가 길쭉한 직사각형에 가깝습니다. 바위개에 비해 눈자루가 길어 쉽게 구별됩니다. 농개, 흰발농개, 칠개, 길개가 이와 같은 체형이고 크개가 작은 염당개와 달랑개는 몸통이 둥근 사각형에 가깝습니다. 개를 잡아보겠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등 쪽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몸통의 좌우측을 엄지와 검지로 잡으면 집게발에 물리지 않고 전체적인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강화도 갯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칠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몸통은 긴 직사각형입니다. 걷는 다리를 잡고 움직이지 않게 관찰해봅니다. 집게 다리를 몸에 바짝 붙이고 있는데 집게 부분과 나머지 다리 부분에 연결된 모습이 숫자 7을 닮았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칠개는 갯벌 진흙을 집게로 집어먹고 있는데 다리의 모양이 칠자처럼 보입니다. 길개의 몸통과 눈자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긴 눈자루가 몸 위로 솟아오른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면 몸통에 긴 눈자루를 숨길 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 발의 모습을 다시 보면 확실히 숫자 7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길개도 7자 모양의 집게다리를 갖고 있지만 집게다리 전체에 울퉁불퉁하거나 날카로운 돌기가 있어 칠개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지 않는 모래 갯벌에는 작은 염랑개와 달랑개가 만든 모래경단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개들은 옆으로 움직입니다. 영상의 달랑개도 빠른 걸음으로 옆으로 움직여 자신이 파놓은 구멍으로 숨거나 다른 구멍으로 들어가 숨기도 합니다. 갯벌에서 만날 수 있는 밤개는 특이하게 걷습니다. 영상에서처럼 앞으로 전진하면서 걷는 모습이 다른 개들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조수웅덩이 속의 납작개입니다. 납작개도 옆으로 움직여 몸을 숨기려고 합니다. 바위나 돌 틈, 단단하게 굳은 갯벌의 상부에 구멍을 파고 사는 방개입니다. 사각형의 몸에 큰 집게발이 있고 몸통도 볼록하여 단단한 인상을 줍니다. 방개와 비슷하게 생긴 풀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외형은 비슷하지만 방개의 집게발에는 털뭉치가 없고 풀개의 집게발에는 털뭉치가 있어 쉽게 두 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달랑개 종류의 하나인 농개입니다. 검정색 몸통에 얼룩덜룩 흰색 무늬가 있고 집게발은 붉은색을 띱니다. 가장 큰 특징은 수컷의 집게발 하나가 다른 한쪽보다 월등히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농개는 왼쪽이나 오른쪽 집게발이 크게 자라고 나머지 집게발은 핀셋처럼 길고 가늘게 자랍니다. 큰 집게발은 과시형으로 높이 들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작은 집게발로 갯벌을 모아 입으로 보내고 먹이를 먹습니다. 이 사진에는 바위에 붙어있는 연체동물인 바위굴과 절지동물인 따귀비가 있습니다.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고 바위에 붙어있어 삿갓쪽에나 고둔과 같이 연체동물로 잘못 알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따귀비입니다. 따개비는 썰물 때 바닷물이 밀려나가면 몸이 말라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완벽하게 입구를 막아버리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밀물 때 바닷물이 밀려와 바위가 물에 잠기면 입구를 열고 걸음망 같은 촉수를 내어 움직입니다. 거북선도 따귀비와 같은 절지동물입니다. 물속에 떠다니는 먹이를 걸러먹기 위해서 움직이는 촉수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갯벌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물고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갯벌에 들어가는 주변에 바닷물이 고여있는 조수웅덩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준비한 뜰채를 사용해서 물고기를 채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조수웅덩이에는 말미잘, 개, 고등 종류와 조개류도 있지만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물고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볼 수 있는 물고기는 두 줄 망둑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크기가 작은 두 줄 망둑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등 쪽에 두 가닥의 까만색 줄을 찾을 수 있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웅덩이 돌틈 사이로 재빠르게 도망다니는 작은 망둥어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풀망둥의 치아입니다. 조수웅덩이를 지나 진흙갯벌에 들어서면 갯벌이를 뛰어다니거나 물웅덩이에서 머리를 내밀다가 슬며시 기어나오는 물고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뚝 망둥어입니다. 어른 새끼 손가락 정도의 크기로 육상에서 호흡할 수 있고 가슴 지느러미를 팔처럼 사용해 기어가거나 뛰어올 수 있습니다. 고생대 대봉기에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와 사지동물로 진화의 모험을 한 티타알릭이라는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물고기가 육상에서 말뚝 망둥어처럼 움직였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말뚝 망둥어가 잘 보이도록 모래사장에 놓아두었습니다. 천천히 기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압을 느끼면 갑자기
펄쩍펄쩍 뛰어올라 멀리 달아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갯벌과 갯벌에서 만날 수 있는 생물을 강화도 갯벌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썰물 시간을 미리미리 조사하고 채집 도구도 준비해서 안전하고 재미있는 갯벌 체험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